거예요. 마마무의 공연을 가면 이렇게 좀 특별한 무대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짧게라도 하이라이트만 좀 모아서 네네네. 여기서 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아 돼요? 네.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됩니다. 오늘 또 어렵게 오셨잖아요. 다 고라니 때를 피해가지고 어렵게 오셨으니까 거친 길을 이게 다 되게 헤매고 오셨던 분들이니까 우리 박수로 마마무쇼 한번 청해서 한번 보죠. 이번에 저희 마마무가 정규 2집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을 위해 마마무 멤버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마마무 쇼! 거창하죠. 네. 먼저 저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많은 음악을 접하면서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죠. 레게. 이런 식이에요. 힙합. Drop the ooh, hip hop, yeah. I like hip hop, I love it. I like hip hop, yeah, yeah. I like, woo, yeah. Latin. 직접 만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돈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뜨겁고도 열정적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정적인 삶을 함께한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회인이를 소개합니다. 지금 손에서 비 내리잖아요. 너무 긴장해서. 지금 이 마마무쇼의 테마가 열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화사와 저는 그 열정적인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또 가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직도 그녀의 첫인상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아주 보이시한 매력의 소유자였어요. 문스타. 두 달 만에 이렇게 채를 잡아봐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국악의 연주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멤버는요. 열정 활용 점점을 맡을 멤버인데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열정이 가득하고 무엇이든 또 열심히 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멤버입니다. 자, 이 자리를 더 불태워볼까요? 솔라! 불타오르네.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불타오르네.